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용접 변형에 대한 이론 교육을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손선생 용접교실 채널에서 이론 교육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은 자격증에 도움되는 그런 이론 교육이 아니라 초보 용접사들이 현장에 가서 실전 용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 교육이니까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방대하다 보니 파트를 용접 전중으로 세 가지 파트로 준비하게 되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용접 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용접 후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용접이 실제로 끝이 나고 나서 용접 변형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나눴을 때 용접 전에도 용접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용접 중에도 용접을 하면서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었고 실제로는 제가 용접이 끝나고 나서도 변형을 다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변형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변형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변형이 어렵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자, 일단 용접 후 같은 경우는 우선 곡직과 그라인딩이라고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좀 써놨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곡직, 그라인딩. 자, 곡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이제 배관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좀 그릴게요. 수평.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8등분 위에서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관이 확 밀려서 꺾여버렸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요쪽을 꺾였다 해야 되겠구나. 얘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는데, 자, 곡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용접이 끝이 났는데, 용접이 끝난 상태의 제품을 열을 줘서 원 상태로 돌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리냐? 기본적인 곡직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산소 절단기 있죠. 예열 호수 산소 절단기, 산소 절단기나 이런 걸로 예열을 해가지고 열을 준 다음에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곡직을 하는 철판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소 절단을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에 산소 절단기가 있냐 없냐야. 없으면 곡직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물론 산소가 있으면 그건 배관사들이 이제 곡직하고 할 때 쓰는데 치부사나 산소 절단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절단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항상 용접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 절단기만큼 열을 줄 수 있는 용접기를 가지고 곡직을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곡직에 대한 방법은 지금까지 배운 베이스의 모든 이런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곡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열을 줬을 때 이렇게 열이 갔어. 그럼 우리가 그때 A, B, C, D 얘기했잖아요. 다시 숫자 걸어볼게요. 그럼 당연히 C쪽에 꺾이면 A쪽에 열을 줘야 되죠. A쪽에 최소 범위가 어떻게? 1번, 8번이 최소 범위가 되는 거예요. 최소 범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최소 범위인데 이거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번, 8번보다 넓어야 됩니다. 2번과 7번의 영역의 범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해. 열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배관이 예를 들어서 꺾였는데 헤비 배관이에요. 헤비 배관이 뭐죠? 두꺼운 거다. 우리 헤비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꺼운 벽이라는 거야. 우리가 RT를 촬영해도 우리가 레디오 그래픽 테스트도 우리나라 국내 용어로는 촬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중벽 양면, 이중벽 단일면. 배관 용접이 왜 이중벽이겠습니까? 필름 촬영할 때 보면 우리가 배관은 보면 어때요? 벽이 몇 개예요? 두 개잖아. 그러니까 벽이 두껍다. 헤비월이라는 거는 헤비,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헤비월 배관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고 프레스세스가 용접 순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가운데 니코 횟수도 많고 맞죠? 용접 횟수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위에서 열 준다고 해서 배관이 넘어가겠습니까? 잘 안 넘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얇은 거니까 열 착 줘요. 열 주고 나서 예를 들면
좀 자연열을 시키거나 혹은 약간 편법적이긴 하지만 물론 뭐 재료에 금속 재료에 좋지 않지나 좋지는 않습니다. 혹은 분무기나 에어수 같은 거 가지고 뭐 한다? 급냉을 시킵니다. 급냉을 시키면 왜? 급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변형의 확인이 빠르고 수축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극을 빨리 주기 때문에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하다가 열을 최소한 두 배수 이상 범위를 많이 주고 열을 했다가 자연열을 시키면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고 확인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분무기나 에어수로 급냉을 팍 시켜버리면 배관이 쫙 넘어오는 게 보이죠? 또 문제가 있어. 수직까지 딱 맞출 때까지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넘어가. 또 반대로 넘어가서 작업하셔야 돼. 입에서 육두문자 막 날라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 넘어올 때까지 하면 스톱하고 자연열이 딱 자연스럽게 넘어오게끔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도 예측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어렵다 맞죠? 근데 예측이 이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는데 헤비 배관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표면까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안 꺾이고. 아, 그 다음에 급냉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에 식히거나 에어스로 급냉을 시키는 건 사실 재료에 안 좋습니다. 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잘 균열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원래 물론 이렇게 뭐 잔류용액이나 이런 게 있거나 뭐 했을 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급냉을 시키는 거는. 그래서 헤비 배관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열을 줘서는 넘기기 힘들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용접 중에 제가 뭐 설명했어요? 그라인딩을 설명했잖아요.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라인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라인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가 루트패스죠. 루트패스인데 초층에서 가장 변형이 많이 발생하고 투패스, 쓰리패스 이제 초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변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했죠. 루트패스가 가장 많이 생기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럼 얘를 많이 파면 많이 팔수록 어떻다? 그렇죠. 잡기가 좋다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또 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레디오그래피 테스트 방사선 투과 검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3피스, 2피스까지 들어갔을 때 너무 깊게 들어갔다가 2피스까지 들어갔다가 잘못해가 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발림이 생길 수도 있다. 백발림이 뭐죠? RC죠. RC. 루트 컨개비티죠. 이게 무슨 뜻이다? 백이 빨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백이 빨리냐?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백피드를 지금 얼만큼 있는지 가까이를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럼 변형을 잡으려고 열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라인딩에 대한 열도 모재부가 먹었을 거고 그 위에서 빨리 변형을 잡기 위해서 열을 계속 누적시키고 한 구간을 계속 열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백에 데미지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 누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깊게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RT 특히나 이 루트 관계부터 RC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피스 이상 투피스까지 깊게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우리 원래 RT 용접할 때 프로세스대로 합했을 때는 약한 전기를 좀 강하게 와이어를 맞죠? 그런 설명했던 대로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용접을 하셔야 된다. 백발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라고 변형이 되게 많이 넘어갔을 때는 요 초층에서 그래도 그런 걸 확인하면서 루트 불 변형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열을 주면서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용접이 누적된 상태는 변형 잡기 힘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B 구간 변형 간다. 6번, 7번 맞죠? A 구간 변형 간다. 4번, 5번을 최소 범위로 잡아라. 그러면 반대로 요런 구간도 꺾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꺾이면 몇 번 열줘야 돼요? 최소 범위 5번, 6번 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변형을 잡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용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의 빈도를 넓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통합적으로 지금 얘기는 끝났는데 이번 제가 그라인더까지 설명을 했죠? 이번까지 그라인더를 항상 깊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RT도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현장에서 설비 배관하고 우리 품질 용접하고 좀 틀릴 수가 있는 게 설비 배관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얇은 게 많습니다. 배관이 얇은 거는 뭐 스케줄 10짜리면 T가 뭐 진짜 뭐 스탠레스 얇은 거 같은 경우는 뭐 1T, 2T, 뭐 3T 뭐 이런 내외 얇은 배관들 있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두들겨서 넘어가요. 동배관이나 스탠레스 배관이나 두들겨 팬다 하죠. 망치로 두들겨도 배관이 넘어간다고 얇은 거는.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용접을 하면서도. 근데 두들겨도 넘어가고 열을 줘도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변형을 잡아야 되고 이런 변형의 방법들이 열을 주는 상황에서 재료가 우리가 이제 스테인리스나 혹은 비철금속이다 그런 경우는 퍼징도 하셔야 되고요. 왜? 백까지 열이 전달되는 부위까지 열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산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백비드에. 마찬가지로 백발림하고 똑같은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징도 하셔야 되고. 자, 그런 부분으로 일단 용접 후에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라인딩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고. 기존에 사실은 그 용접부의 T를 어느 정도 보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상이라는 거는 용접하면서 용접부의 T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뭐 지금 여기가 몇 T다 이렇게는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웰더기 때문에 용접사기 때문에 용접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용접을 했을 때 2피스는 이 정도 올라왔다. 3피스는 이 정도 올라왔다. 대략적인 정확하게는 우리가 측정 공구로 측정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지만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오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라인딩을 하는데 모재부의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막창입니다. 그러니까 실 끝까지 다 온 거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뭐 큰일 나진 않죠. 어차피 막창 수정을 하면 되니까. 관통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완전히 다 뚫었을 때는 일이 공정률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뭐 아무튼 좀 깊게 들어갔다고 예측이 가능했을 때는 우리 항상 원래 용접 배운 프로세스대로 용가제 투입해가지고 최대한 백비드에 데미지가 가지 않는 용접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금일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용접 변형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